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초잡고 공격 한번 가봅시다. 기마대국인데요. 일단 기마초책기 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책기 열겠죠? 56% 승률이시고. 맞을 줄 알고. 일단 정형을 차려보겠습니다. 초잡았으니까 무조건 정형을 차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 면포까지. 이거는 변전포 진행해요. 기마 났다는 거는. 체구수포진? 일단 잡아줍니다. 2선 체구수포진이에요. 상마가서 병달라. 기마 진출. 중포 운영할게요, 중포. 중포로 두겠습니다. 궁을 내리든가 마가 나오든가 하고, 퍼는 게 중요. 지금은 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변마를 찰 수도 있고, 선택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아니면 이마가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체육스포지 많이 두죠. 워낙 좋은 포진이기도 합니다. 점수로 이기기에는 아주 좋은 포진이죠. 궁을 내려서 한번 응수해 볼까요? 나중에 이런 수도 좀둘수 있거든요. 수비를 좀 갖추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를 좀 맞추면서 궁을 돌리셨고 중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갈게요. 포는기고 두겠다는 거죠. 아, 들어섰네. 들어선 건잘 모르겠습니다. 포는기 중. 공성 라인을 좀 배치하는 게좀 좋겠죠. 아니면 먼저 양득을 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양득. 여기 한번 가볼까요? 상으로 양득을 치겠다. 응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 변으로 합병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무시하고 포를 넘겨서 그냥 양득 쪽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득 맞을 좀안 좋으니까 응수는 뭔가 하실 것 같은데요. 이쪽 찾기 열 수도 있고. 형태를 먼저 갖추고 공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득 걸려줘, 양득. 이 마가 빠지는 건좀 무섭죠. 마가 빠지진 않을 것 같고. 공이 좀 넓어지니까. 변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진추. 이거는 이제 여기 때리겠다고 둔 건데, 때리면 그냥 대찰하겠다. 이런 의도죠. 찾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거 좀 때리고 싶은데. 먼저 먹을게요, 장군이니까. 먼저 먹고 약화를 좀 쉽게 놓겠습니다. 형태를 우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마루 먹을 수 있거든요. 마루 먹었을 때, 아, 그냥 먹으시네. 먹고 이제 포가 넘어서 대처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진출할게요. 이게 포 넘겨서 이제 이 포가 있으니까 대처하겠다는 건데, 대처하고 차가 이런 자리 좋은 자리 잡겠습니다. 포를 한번 넘겨갔거든요. 넘기면서 이 포로 대처하겠다는 건데, 대처하고란 뒤에 차가 이런 자리 잡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일단 한대 때렸습니다. 약화시키겠다고. 수비를 잘 하십니다. 아, 저럴게요. 일단 한번 밀어놓자. 이제 포 넘겨서 아마 대처하실 것 같고, 이 차를 이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오는 김에 대처하면 대처하고, 포로 먹으면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반대쪽 공격하나. 아니면 이렇게 가두는 것도 둘수 있는데, 그는 그닥 뭐이 포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요. 별로 같아서. 병을 요렇게 쓸더라도 포가 차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넘겨 잡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별로 같고, 요거를 먼저 띄워놓고, 차가 이쪽 마중에 잡는. 뭐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다시 빠질게요. 이거 찾기 열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해주죠. 내 기분에 묶여버리니까 그렇게 안 해줍니다. 대처하시라는 거죠, 그냥. 다시 걸면은 한칸 빠지겠습니다. 아, 반복인데 계속. 난감하네. 반복을 하겠다고? 별로지, 기분이. 빨리 들어가, 그러면. 넘지 마라. 차가 이렇게 빠지겠다는 건데, 빠지면 여기 먹으면 되니까, 다시 여기 잡아주고. 세 번째 라인 잡아주고요. 차가 빠지면 졸를 열면서 지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차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 졸을 열면서 차로 오퍼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요게 좋네. 요게 묘수네. 조를 죽이자. 지금 뭔 소리냐면 포가 이렇게 장구 불러서 차먹어버리거든요. 포장 있습니다. 포장. 그래서 이렇게 죽었거든요. 귀장군의 차가 차먹을 수 있으니까. 이 먹겠죠.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잘 놓습니다. 여기 왔을 때 이게 달러 왔을 때 그쵸. 이게 포가 죽으니까 포가 넘어오면은 이걸 먹어버리니까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수고. 열면서 이제 차가 포를 지키면서 포장 선수 노리는. 지금은 응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응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받든가 했으면은 그때 이제 먹고 가면 괴로우니까. 양방 걸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드신 건데 이거를 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기마초 찾기 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찾기를 하려면 저는 양찾기를 열으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죠. 상마 나왔다. 상 따라가라 가주라 했죠. 변으로 합병한다고. 마진출. 좀 답답해집니다. 안에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도 둘 수는 있긴 한데 아주 뭐 수병이 되고 좀 답답해집니다. 기물이 한인혜태가 이러면 차가 나가는 게 낫죠. 변으로 합병하겠다는 거거든요. 합병하면 일단 세 번째라 이런 자리 잡아주면 됩니다. 기마 먼저 한번 나가줄게요. 기마 나가주고 이제 이렇게 병을 당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열면은 상으로 양덕치겠다 뭐 그런 얘기시고 공을 내리면 이렇게 또 침투하러 맞다 있으니까 상이 변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달라고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쪽 두들겨보는 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차가 나오셨네요. 공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들어오더라도 선수가 아니죠. 차가 말을 지켜주니까. 살을 좀 받고 난 뒤에 공격 가야 되겠네요. 이 차가 조금 갈 데 없거든요. 이거 봐요. 공짜죠. 포가 뭘 때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공짜입니다. 먹으면 되고. 포가 어딜 때릴 데가 없죠. 차가 달라고 하면 포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중앙병이 하나 죽었네요. 사가 이렇게 있었으면 포가 살을 때리면서 상으로 포를 거는 수 그런 수도 있는데 살을 이렇게 받아놨기 때문에 이 포가 어디 걸면서 뜰면서 뭘 둘 기물이 없죠. 그냥 중앙병만 하나 죽었네. 이렇게 뜨면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이게 좀 큰데 뭐 하나 잡았네. 양포 분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가 이렇게 차를 걸고 이 포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서 두는 게 좋네요. 너 차례나 주말에 대회 때문에 방송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면포까지 하고요. 네, 면포로 하면은 이제 일단 마도 못 나오니까 상이 이제 변으로 가가지고 마가 좀 진주를 모아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면 줄을 좀 잡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 세 번째 라인 빠졌네요. 면포 라인 한번 잡아보고 이 고수들하고 붙게 돼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나 그러면 요거를 밀어가지고 먼저 상으로 차를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가 피하면 상으로 병 때린 수 둘 수가 있으니까 상으로 먼저 차를 걸었습니다. 어디 간지 물어보고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오겠죠. 하나 죽으면 나도 하나 먹겠다 이렇게 두면 요걸 열면서 상으로 차를 걸고 상으로 병을 노리고 뒤로 못 간다는 거죠. 갈 데 없거든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걸 때려버리고요. 이게 좀 실수죠. 포로 이걸 치면은 마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가 죽죠. 안 먹을 수가 없죠. 지금 차인데. 그러면 마가 또 포를 치니까 포가 죽습니다. 포가. 망했죠. 이것도 못 먹습니다. 마가 지켜주고 있어서. 뭐야. 막간에 이제. 포기하셨나? 다 먹어. 막가파. 먹으면 되죠, 그냥. 국물 이렇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말을 먼저 빼면서 장고 부르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마가 빠지면서 먼저 포장 불러주고 뭐 응수하겠죠. 뭐 옆으로 돌리던가 하면 그때 뭐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놓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실수가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병을 하나 주셨으면 되는데 병을 안 주시려고 아끼다가 상으로 이제 먹으면서 마길이 열리는 건데 요거를 좀 못 보신 것 같네요. 마가 나오면서 같이 차를 걸었다 이런 건데 먹으면서 차가 죽어버리니까 이걸 먹더라도 마가 있으니까 포까지 하나 더 죽죠. 이러면서 망해 버렸어.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